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비정규직이라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 중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단시간 근로자란 단시간 근로자 중에서도 4주 동안 평균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동법의 일부 조항이 적용 제외가 되며 또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도 적용 제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세사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쪼개기 계약 등을 통해서 초단시간 근로자를 굉장히 사용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노동법 일부 적용이 제외되는데요. 우선 유급 주휴일과 퇴직금 그리고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경우는 옆에 표와 같이 전체 재직 기간 중에서 4주 평균에서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미만하는 시간이 혼재되는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금의 경우에는 15시간을 미만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이 됐을 때 그때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1년 전체의 소정 근로시간이 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15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주 15시간 미만하는 경우라도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개근한 기간에 대해서는 비례해서 연차휴가는 발생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대 보험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4대 보험이 일부 적용 제외될 수 있는데요. 우선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초단시간 근로자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 즉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3개월을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또는 1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직인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이라 할지라도 적용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미만하는 초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인 경우에는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일지라도 근로일수가 8일 미만하는 경우라면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도움되는 인사노무 지식의 노무법인 한수 송나은 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